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7급 국가직 시험을 치시느라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뭐 수능 강의가 지금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 수업 중간에 제가 저도 잠깐 와서 지금 해설 강의를 지금 짓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작년 7급 자 지금 보시면 이번의 경우에는 자료 제시형의 문제, 자료 제시형 문제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중에서 최근 한 3, 4년 동안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거의 90%. 자, 90% 정도가 이제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사료를 직접 제시하는 경우가 16문제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9급하고는 좀 뚜렷한 차이가 좀 있죠. 9급의 경우에는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자, 이렇게 이제 사료를 그러니까 이제 원사료를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7급의 경우에는, 뭐 하여튼 최근에 국가고시센터가 완전 이제 수능 스타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 스타일의 문제가 좀 많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현대사 비중은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면 그 뭐 서울시도 그렇고, 자, 근현대사 비중이 조금 이제 그전에는 보통 한 6문제나 7문제 정도가 많았는데 물론 이제 8문제 나온 사례도 있고 9문제 나온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자, 6, 7, 8 셋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근현대사 비중이 약간 다소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이제 난이도인데 뭐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올해 4월 달에 치러졌던 9급 국가직 자 요거 한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보다 조금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그거보다 좀 더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3년도에 보면 7급 국가직과 지방직이 이제 국가고시센터에서 내는 거잖아요. 자 이거하고 제가 이제 문제를 비교해 봤더니까 비슷해요. 자 비슷한데 뭐 물론 이제 체감적으로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다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확실히 보면 작년의 경우에는 9급하고 7급하고는 난이도 그레이드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7급이 9급보다는 그래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급이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죠. 지방직이나 서울시에 비하면 4월 달에 국가직이 그나마 좀 9급치고는 좀 어려웠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7급은 그 9급들에 비해서는 좀 한 단계, 반 단계 정도는 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85점 정도면 합격 가능한 점수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0점이나 95점 정도 받은 사람은 아마 한국사에서 한 5점, 10점 정도 이렇게 플러스 덤을 좀 얻으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수강생들이 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면 좀 이게 아마 이제 85점, 90점, 95점 여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실수를 하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85점 정도면 좀 합격 가능한 수준이 아니겠냐.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뭐 맨날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제 저희 노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노량진 공무원 시장 어떻습니까? 디립다 두꺼운 수험서.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 100강, 120강이 기본이죠. 심지어 180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노량진 그 기존의 그 선생님들의 100강, 120강 이거하고 사부님의 60강하고 이건 거의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한 3,500분 되고 이게 한 7,000분 가까이 되는데 누가 더 자세할 것 같아요? 누가 더 수험 적합할 것 같아요? 아마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과연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하지 않는 게 있나? 그런 거 없거든요. 알겠죠? 최소한 우리 60강이 여기 있는 100강, 120강보다는 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제가 감히 자부를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사부님은 왕초보, 맨바닥은 버리고 시작합니다. 뭐 그 사람들은 뭐 사실 공무원 시험 한국사를 준비하기는 좀 부족한 사람들. 전 사실 맨바닥, 왕초보는 전 버리고 시작합니다. 세종이 조선시대 군주인지 정도는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는 수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잘데기 없는 그 배경 설명 제가 많이 줄입니다. 그다음 거기다가 모든 수업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PPT로 쏩니다. 필기 분량 많이 줄이죠. 그래서 우리 60강이 제가 감히 자신한데 자부하건데 노량진 강사들의 100강, 120강보다는 내용이 우리가 더 풍부할 거라고 저는 감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맨날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식강으로 강의한다니까 무슨 대단히 빼먹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자신하건대 우리가 이거보다는 더 자세하다. 이거보다는 더 우리가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라고 제가 감히 자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구급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구급의 경우에는 제가 절대 범위를 넓히지 말라 그랬죠. 고등학교 국정교과 수준에서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범위를 넓히는 자는 무조건 장수하는 겁니다. 구급의 경우에는. 알겠죠? 자, 여러분. 구급의 경우에는 사부님이 두꺼운 수험서를 빨리 찢어버려야 빨리 합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7급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구급보다는 객관적으로 한 단계 난이도가 더 있죠. 그러면 이제 7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7급 대비한다고 하면서 또 두꺼운 수험서 보실 겁니까? 7급은 7과목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두꺼운 수험서를 다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천재라도 됩니까? 그 두꺼운 수험서 학원 선생들도 모르는 내용 나오는데 전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7급도 컴팩트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7급은 9급과는 달리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서 문제풀이하는 경험을 쌓아야 되겠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자, 이번에,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노량진의 강의를 열심히 들었더라도, 또는 저 수업을 들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가 몇 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점 만점 받는 데는 큰 지장이 없거든요. 왜? 문제풀이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노하우, 테크닉만 있으면, 답을 충분히 피해 나갈 수 있거든요. 아마 제가 앞으로 장담하건데 우리 합격 후기에 이번에 7급 9까지 만점 받은 사람 많이 인증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많이 공부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또 마찬가지죠. 7급일수록 더 컴팩트하게 공부하고 단 7급은 9급과는 달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많이 접해야 되겠죠. 문제풀이의 경험을 많이 가져야만 이렇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가 살짝 끼어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답을 찾아나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쌤하고 지금부터 문제를 한 번씩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쉬운 문제는 PPT를 안 쏩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 A형 1번 문제 갑니다. 자,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강조드렸죠. 이거 뭐예요? 서긍의 고려 도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서긍의 고려 도경은 언제라고? 12세기 초입니다. 인조 때, 인종 때입니다. 서긍이 송나라 사신인데 고려에 와서, 자, 여러분, 당시 뭡니까? 고려 비색청자를 천하의 명품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게 고려 중기잖아. 맞지? 여기서 말하는 이게 바로 뭐라고? 비색청자. 이걸 말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런데, 동그라미 4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자, 선수들. 상감청자 언제 나왔습니까? 비색순청자는 고려 중기, 11세기 중엽. 그 다음에 상감청자는 12세기 중엽부터 13세기 중엽 사이에 100년 동안, 즉 고려 무신직공기 그때 100년 동안 자 상당히 유행을 했었던 거죠. 동그라미 4번 신라 말기에 상감청자가 나왔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자, 그래서 자 여러분 1번 문제는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거 뭡니까? 이거 수능 문제 그대로 나왔던 거네. 2012년인가 그 수능의 평가원, 9월 평가 문제 그대로네요. 이 탐구 자료가. 누굽니까 이거? 왕건이네요. 왕건. 됐습니까? 자, 여러분. 왕건의 훈효십조와 관련된 것인데. 자, 여러분. 왕건의 훈효십조 여러분들이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사부님 뭐라 그러십니까? 왕건은 자 연등의 팔간회를 성대하게 개최하도록 하라라고 당부를 한 줄. 그런데 6대 성종대 자 뭡니까? 최숙련 시문 18조는 뭐예요? 자, 그게 11조에 보면은 연등 아니 그러니까 13조에 보면은 연등을 베풀고 가을에는 팔간을 하는데 이게 백성들의 힘을 자, 고달프게 하니까 더러스 줄여서 백성들의 힘을 펴게 하소서.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지금 동그라미 1번은 뭡니까? 왕건의 훈효 10조는 연등의 팔간회를 성대하게 개최하라고 당부하고 있고 최숙련 시문 18조는 연등의 팔간회를 축소하라고 간언을 하고 있죠. 뭐 1번이 틀렸잖아. 됐죠? 여러분들 중에서 솔직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이런 내용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문제 푸는데 대세 지장 없잖아. 제일 확실한 새끼가 있잖아, 지금. 이것도 난이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 난이도 하죠. 이거 뭐, 설명하는 제 입이 아픕니다. 가는, 자, 민며느리제, 옥저죠. 나는 뭡니까? 신지, 읍차하니까 사만이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뭐, 당연히 정답 2번이죠. 동그라미 1번에 무천, 어딥니까? 동계죠. 사자조의 선인, 고구려죠. 동그라미 4번에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했다. 도둑죄라는 경우. 부여의 일측시비법이잖아요. 난이도 합니다. 됐죠? 자, 지금 다 이런 식의 아주 난이도 하의 문제가 일단 15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중문제가 5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문제. 역시 난이도 하죠. 어떻습니까? 자, 기역은 소수림왕이죠. 자, 여러분, 기역은 소수림왕이고, 니은은 누굽니까? 침유왕 때. 그 다음에 디귿은 뭡니까? 자, 눌지왕 때. 그 다음에 리을은 법통왕 때로 고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법통왕 때 윤령을 반포하고 병부와 상대등을 설치했다. 그대로 정답 4번이죠. 동그라미 1번. 고구려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건 장수왕 때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비로 옮기고 남부여라고 고쳤다. 이거 뭡니까? 그렇죠. 성왕 때잖아요. 동그라미 3번. 황룡사 구층목탑 언제라고 그러죠? 선덕여왕 때 황룡사 구층목탑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전부 난이도 하잖아.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 이거 틀리신 분들은 7급 준비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죠. 심지어 이분들은 9급도 준비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공무원 시험을 모욕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드디어 처음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는 뻔할 번째로 뭡니까? 김종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풀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동그라미 2번 답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쌤이 수업시간에 어떤 수업시간에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기도 한 것 같은데 김종직이 출사를 한 건 사실은 세조 때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김종직 그 후배나 제자들, 이 김종직의 문인들이 뭡니까? 중앙정계에서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한 건 성종년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요것 때문에, 자, 사부님이 맨날 이야기합니다. OX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노량진에서 맨날 OX를 시키는데, OX 훈련 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 틀립니다. 당연히 2번 답치죠. 자, 1, 2, 3, 4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골라야지. 동그라미 4번, 이건 누굽니까? 신숙주? 이거 신숙주인지 아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 큰 원칙이 뭐예요? 세종 세조 연간의 찬란한 민족문화. 알겠죠? 자, 이런 편찬 사업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이런 성과를 남긴 건 관악파입니까? 살인파입니까? 살인파는 15세기 말에 뭡니까? 관직에 진출해갖고 얘네들은 뭡니까? 얘네들이 주류가 된 것은 16세기 후반의 선조 때야.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주댕이질만 하는 거란 말이야. 야당, 주댕이질. 3사의 언관이란 말이야. 나이 다 30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국조 오례를 편찬한단 말이야. 국조 오례의 편찬 작업에 뭡니까? 말단 실무를 했을 수, 말단 뭡니까? 이, 시다발을 했을 수는 있겠지. 이 말이 되는 거야, 이게? 국조 오례의, 어? 그 다음에 뭡니까? 경국대전. 그 다음에 악학개범. 이런 문물제도 정비를 주도한 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관악파 사대부들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맨날 그래요. 이 문제, 5번 문제, 내가 보니까 5번 문제 틀렸다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은 사람들이면 2번을 의심하기 전에, 그러니까 OX 훈련을 하지 말라니까요. 상식적으로 4번이 답이 될 거 아니야, 4번이. 알겠습니까? 크게 봐서, 자, 15세기 문물제도 정비를 주도한 건 관악파. 알겠죠? 16세기 뭡니까? 이 소위 이제 이기론, 이 주자성리학의 어떤 융성, 이걸 이끌어낸 건 살인들. 이게 큰 원칙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5번 문제가 제가 봤을 땐 난이도가 한 중짜리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6번 문제는 뭐 난이도 하죠. 뭡니까? 가는 홍경래인 한.
자,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그렇죠. 경상, 우병사, 백낙신이 나왔으니까 이건 진주밀란 아닙니까? 진주밀란. 됐죠? 자,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여러분. 노비문서 소각, 탐가돌이의 징벌,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게 어디 나와요?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폐정개혁 12개조에 나오잖아. 맞지? 아니, 난 진주밀란에서 농민들이 노비문서 소각을 요구했다는 얘기 난 처음 들어보네? 이 사람들아. 진주밀란은 뭐 때문에 일어났어?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잖아. 그 중에서도 전정, 독열,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야. 알겠죠? 탐관오리 처벌. 무슨 뭡니까? 삼정의 문란 시정. 이런 걸 요구했을 순 있지. 하지만, 여기서 뭡니까? 노비문서 소각을 요구해?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시대상으로 전혀 맞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16번도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번. 이거 최익현의 오불가소 외양일체로 나뉩니까? 맞죠?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 최익현은 나중에 뭡니까? 2차 의병, 을미, 을사의병을 일으켰다가 전북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가 임금의 군대와 싸울 수 없다라고 해서 스스로 체포되고 나서 대마도에 끌려가서 순국하셨죠. 알겠습니까? 똥답이 1번이 정답이죠. 이거 난이도 하잖아요. 됐습니까? 똥답이 3번이 이게 이만손이고. 오케이 말이? 아니 뭐 17번 문제, 아니 그러니까 7번 문제 당연히 난이도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자 8번 문제. 자, 문화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부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총동원, 총력 이런 말이 나오면 언제라고? 그렇죠. 이거는 중일전쟁 이후에 총동원, 총력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단 말이야. 당연히 이거 언제입니까? 그렇죠. 자, 민족 말살 통치. 자, 일제 말기죠, 일제 말기. 그래서 답이 1번이잖아요. 똥감이 2번에 치안유지법, 똥감이 3번에 민족신문의 발, 그러니까 뭡니까? 발, 발행이 허용되었다? 똥감이 4번에 뭡니까? 부민협의회, 면민협의회. 저 문화 통치 맞잖아. 난이도 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호남 창의문이 나왔으니까 이거 뻔할 뻔자로 뭡니까? 전봉준.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1차 농민봉기 이게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 됐지? 그래서 자 1차 농민봉기와 관련된 거 동그라미 2번, 3번 다 맞는 말이잖아. 근데 동그라미 1번 이 뭐예요? 사창제 실시와 양전사업을 주장하였다. 자 여러분 사창제는 이미 대원군대 다 했는데? 어? 사창제는 대원군대 한 제도인데 농민들이 왜 또 뽕 먹었어 이거 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게? 자 여러분 전운사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 세곡 운반을 담당하는 관청이고 관리인데 이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 없잖아. 사창제라고 하는 게 양반들에게 군포,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환곡제도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 사창제도를 이미 대원군대 했는데 이걸 다시 하자고 주장한단 말이야? 뭐 말이야 막걸리야. 난이도 하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0번 문제. 여기.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솔직히 뭐 저도 잘못이 있죠. 제가 그러니까 뭡니까? 71년, 72년 남북 기본합의서. 아, 그러니까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91년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조금 이거 나온다 그랬죠. 자, 이거 뻔할 번째로 뭡니까? 상대방이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남북 기본합의서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뽑아줬을 거예요. 자, 이 문제 솔직히 디귿과 리을 우리 기본서에도 제대로 서술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로 비난받아야 될까요? 저 이걸로 비난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 아니 남북 기본합의서가 이게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약속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거.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약속한 것은 6.15 공동선언과 2007년에 있었던 자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기억 들어간 새끼 무조건 조져야 될 거 아니야. 응? 기억 들어간 새끼 무조건 날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맞지? 자 그러면 답은 뭡니까? 3번 4번으로 압축되잖아. 3번 치 갖고 틀린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1번 2번 틀린 사람 뭐야 이거. 자 갑니다. 니은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는 어떻습니까? 얘는 91년 12월 달이에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 가입한 건 언제예요? 91년 9월 달이에요. 사실은 이게 나중이고 이게 먼저란 말이야. 알겠죠? 이놈도 틀린 말이죠. 이놈도. 됐죠? 물론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걸 강조, 이걸 전혀 수업을 안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이 10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난이도 중 또는 난이도 뭡니까? 중과 상 그 사이의 문제죠. 알겠죠? 하지만 저는 뭡니까? 이 문제 풀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알겠죠? 이 문제가, 이 10번 문제가 그나마 제일 좀 까탈스러운 문제인데. 됐죠? 그러니까 제가 7급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공부하려면 이 남북 기본합의서 내용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다 공부할 거예요? 다 공부할 필요 없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뭡니까? 문제 푸는, 문제 해결 능력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답을 압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이번에는 11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11번 문제는 뭐 뻔할 뻔자로 이거 김부식의 삼국사기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계속 나오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신라 계승의식에, 신라 계승의식에 뚜렷하게 나타나죠. 2번이 정답입니다. 똥담이 1번 뭡니까? 삼국유사죠. 1위는 삼국유사. 똥담이 3번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이고, 똥감이 4번은 아마도 제왕운기겠죠. 됐습니까? 뭐 난이도 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12번 문제. 자, 이거 안 봐도 비디오죠. 자, 6.15 공동, 아,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그렇죠. 6.29 선언이죠.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거세게 일어나자. 자, 여러분 전두환정부는 뭡니까? 자기 똘마니였던 무태우를 시켜서 이렇게 6.29 선언을 발표하게 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되는 건 당연히 뭡니까? 그렇죠.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이다. 당연히 4번이 정답이죠. 알겠죠? 이것도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3번 문제. 뭐 가는 뻔할 뻔자로 구석기 시대, 나는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틀리시면 맞을 문제 하나도 없죠.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언제입니까? 청동기 시대죠. 그 다음에 리을 언제입니까?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죠. 유적지죠. 맞습니까? 뭐 난이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번 문제. 14번 문제. 자, 여러분 14번 문제 보시면 이거 뭐 안 봐도 비디오 영조 때 균역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균역법의 원인을 물었어요. 군포징수의 문란이 당시 뭡니까? 백성들의 큰 부담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군포징수의 문란이 뭐 어떤 겁니까? 어, 당시에 뭡니까? 이게, 그, 병령이나, 자, 또는 뭡니까? 가명, 이런 데서 이제 군포를 독자적으로 거두면서 2중, 3중으로 군포를 걷는다든가, 죽은 사람한테도 군포를 걷고, 어린아이한테도 군포를 걷는다든가, 이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뭡니까? 이걸로 인한 어떤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영조 때 두 필 내던 군포를 한 필로 깎아준 균역법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난이도 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러분, 5번 문제. 자, 5번 문제, 이거 어디 나온 거예요? 이것도 역시 수능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잖아요. 최충원의 봉사십조에 나온 거 아니야? 최충원의 봉사십조. 사부님, 이번에 사료 특강할 때도 이거 강조 드렸고. 맨날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최충원 고르라는 거 아니야, 최충원. 됐습니까? 자, 여러분, 최충원을 고르면, 자,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선사. 수선사라고 하는 신앙결사 운동이 최씨 정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이규보 등이 뭡니까? 최충원 최후 시대에 발탁돼갖고 활약한 바가 있죠. 그런데 기억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은 뭡니까? 제조대장경. 자, 여러분, 제조대장경은 나중에, 자, 여러분, 강하천도 이후에 최후 정권이 주도를 해갖고 이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 조판을 주도했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거 여러분들이 살짝 좀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디귿 같은 거. 뭐 잘 모르면 그냥 무릎에 치셔야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가 이 문제예요. 16번 문제죠. 이거, 여러분들이 딱 봤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렇죠. 이게, 뭐, 신간에, 근우에, 이런 거죠. 됐습니까? 아니, 신간에 3대강령,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전부 이제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인데,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 의무교육제도와 교육,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주장했다. 요건 뭐예요? 요거는 20년대 초에 조선교육회가 주도해갖고 밀립대학 건립운동을 전개하고, 20년대 초에 뭡니까? 조선교육회 또는 밀립대학 건립운동, 요런 거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알겠죠? 이거는 시기적으로 이거보다는 저 뒤에 있었던 거잖아요. 아마 이 16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동그라미 4번 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약간 좀 문제 푸는 어떤 스킬의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틀린 문제가 17번 문제. 해인사. 자, 여러분, 해인사 묘 길상탑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최치원의 사산비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탑기라고 되어 있죠, 탑기. 탑비. 알겠죠? 자, 그 다음 뭡니까? 승탑. 이런 거 다 뭐예요? 신라 말에 선종불교의 유행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따 신라 말의 상황이고, 이때 뭡니까? 이게 최치원의, 자, 소위 뭡니까? 최치원의 사산비명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게 좀 상식이 좀 많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좀 틀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신라 하대, 신라 말의 상황을 묻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신라 말의 상황이 이렇게 동그라미 3번. 성주나 장군을 자처하는 이런 호족들이 뭡니까? 지방 곳곳에서 활거를 하면서 막 조세를 징수한다든가 이렇게 했던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건 뭡니까? 이건 자, 중대 신문왕 때죠. 중대 신문왕 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을 했나요? 통일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을 했나요?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을 한 것은 언제예요? 삼국 통일 전쟁 할 때잖아요. 7세기 중엽이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걸 보면, 자, 언제다? 신라 하대, 신라 말의 상황이, 요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데, 아마 그런 이제 자료 해석 능력이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8번, 18번에 보시면 이게 뭐예요? 소학교령이 나왔으니까 이건 을미기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미기역 고루라는 거니까, 기역의 건양, 그 다음에 디귿의 친이대, 진이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고요. 자, 여러분, 사부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자, 2차 갑오기역 때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되고 근대적 관립학교가 설립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조심해야 될 거. 자, 여러분, 소학교, 관립소학교가 본격적으로 설립된 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을미기역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재에서도 제가 그런 문제 있어서 강조를 좀 드렸죠. 뭐, 이것도 난이도 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를 보시면, 뭐, 이건 뭡니까? 1300만원 나왔으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대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대구에서 시작이 됐지만, 국채보상,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국채보상 기성회가 발족한 건 이제 서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한일 신협약에 따라서 중지되었다. 요거는 좀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알겠죠? 자, 한일 신협약 체결은 1907년 7월달인데, 자, 국채보상운동은 그 무렵부터 이 국채보상운동이 자, 활발하게 전개가 됐거든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이 10번 문제는 이거죠. 자, 요건 이제, 저 우리 그 옛날에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 잘 나오던 스타일이에요, 이게. 근데 최근에 이제 한 3년 동안 이 문제가 안 나왔죠. 자, 여러분, 행수제도나, 뭐, 이런 관계, 요건 이제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도 다 교과서에 있는 표현인데, 요 행수제도는 이제 교과서에 없죠. 우리 교재는 다루고 있지만, 자, 하지만 여러분, 지금 3번이 지금 명확하게 틀렸잖아요. 쌤이 수업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드렸죠. 자, 이런 뭐라고? 수령. 수령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참하관이 아니라 참상관 이상이 수령에 임명될 수 있다. 이 3번은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틀린 거잖아요. 여기서 살짝 함정을 걸어놓은 거죠. 되게 문제가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뭡니까? 3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정을 걸어놓은 거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쌤이 20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5문제가, 자, 요 문제는, 자, 요 20번 문제는 여기 있는, 자, 요 부분, 자, 여기다 이제 살짝 함정을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뭡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딱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마 요건 뭐 잘 발견을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자, 요 문제는 아마도 모르게 몰라도 좀 체감적으로 좀 사료에 좀 약하신 분들은 요걸 좀 많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우리야 뭐 이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쉽게 뭐 풀었지만 수험생들은 아마도 뭐 이렇게 좀 역사의 평상시에 뭡니까? 이게 좀 감이 없는 친구들은 아마 이 문제를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죠? 요 문제가 난이도 중하고 상하고 그 사이 정도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16번 문제. 자, 요 문제도 마찬가지죠. 딱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죠, 솔직히. 딱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이 신간에나 근후에 요거하고는 좀 초점이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자, 요 16번 문제도 제가 봤을 때 체감적으로 난이도 한 중에서 상 정도로 좀 이게 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이 10번 문제는 사실은 자, 디귿 리을은 저도 수업 시간에 뭐 깊이 뭐 전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뭐 충분히 뭡니까? 이게 기억 정도는 피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니은도 뭡니까? 사실은 순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답을 뭐 정답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자, 이 5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좀 맞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크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조 때문에 좀 헷갈렸다고 하지만 문제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고른다는 그 정신으로 봤을 때는 뭐 아마도 뭐 충분히 좀 4번은 좀 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뭐 한국사가 아주 어렵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자, 솔직히 뭐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교과 과정 수준에서 살짝 플러스 알파가 됐습니다. 하지만 구급보다 체감적으로 좀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7급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급보다 확실히 좀 어려우니까 두꺼운 수험서로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정말 잘못하고 계신 분들.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컴팩트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뭐 경감 문제도 풀어야 되고 7급 문제 다 풀어야 되고 자, 그 다음 뭡니까? 계리직 문제도 풀고 기상직 문제도 풀고 이런 기출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이게 문제를 푸는 요령 적게 알고도 문제를 뭡니까? 이게 좀 답을 압축시키는 그런 요령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갖추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해서 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으면 좋겠지만 만점을 받는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아요. 90점과 자, 이런 시험에 이 정도 난이도로 나왔을 때 그냥 90점이나 95점 정도를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덤벼야지 만점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이런 문제 한국 강사들도 만점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국 강사들도 만점 못 받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괜히 커트라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점을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자, 이 정도 나오면 90점이나 95점을 받겠다는 각오로 덤비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